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 도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음성소망병원 전수검사에서 환자 3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두바이에서 입국한 30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청주에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대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0대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에선 지난달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 확진자가 숨지는 등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72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겨울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가혹한 계절입니다. 특히 주변의 길고양이들이 그런데요. 간혹 동물학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엔 길고양일지라도 소중한 생명이기에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먹이를 주는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메마른 시대의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현장을 주홍정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추운 겨울, 더더군다나 한파가 왔을 때는 그 조금 어린 개체들이나 조금 건강하지 못한 길고양이들은 많이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그래서 많이 개체 수가 주는 계절이고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일정한 곳에서만 밥을 먹으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고양이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이 계속 강조돼 왔는데요. 하지만 그 예산은 해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또는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TNR, 즉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중성화 수술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하게 되면 또 발정기 때 울음소리, 심하게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또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자체에 배정되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중성화 사업 예산은 그 액수가 미미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지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북의 경우에도 3년 전 1억에 가까웠던 예산이 올해 6,500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사업 수요가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청주의 경우 2월부터 시작한 중성화 수술이 석 달 만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집중해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농 지역이 좀 배정이 줄어들었어요. 이렇다 보니 청주와 충주, 제천 등 5개 시군은 올해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각종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중성화 수술이 유일한 만큼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 마이크로그램으로 한 해 전보다 25%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저감 정책과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충북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책정한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3,728억 원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교통, 산업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나눠 투입되는데
이 중 약 90%의 예산이 교통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수소차 902대, 전기차 4,805대 등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소차는 200여 대, 전기차는 무려 3,500여 대나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노후 경유차 퇴출 작업도 이어집니다. 도내 노후 경유차 12,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한 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부품가의 약 90%를 지원합니다. 산업 분야의 저감 정책은 더욱 강화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95개소엔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차단숨 4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친환경 보일러 4,600여 대를 가정에 보급합니다. 충북은 지형적 요인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타지역 유발 요인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건의하고 또 지역 내 요인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공기질을 개선해야만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도내 119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4분기 119 신고 건수는 13만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 신고는 6만 2천여 건, 비출동은 7만 2천여 건으로 각각 13.3%와 3%가 감소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행정업무 과제 지원단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과 학교 업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 6급에서 8급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각 학교의 업무 도움 자료 개발과 협의, 업무 프로세스 개발, 공문서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도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됐습니다. 괴산군은 괴산 서울농장 운영과 빈집 양성화 사업,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등 정책 추진과 함께 지난해엔 소수면과 장연면 일대 귀농 귀촌단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청년농부 북콘서트 등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지원일 현재 도내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로 확인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임산부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등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내일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10cm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에는 도내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